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만들어 볼 것은 퍼펙트 그레이드 건담 마크 2입니다. 얼리시드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지만 마크 2를 만드는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츠가 꽤 많아요. 오른쪽 아래 숫자를 적어서 세고 있습니다. 눈 부분 클리어로 되어 있고요. 폴리 파츠도 런너가 두 장 들어있었습니다. 외장 부분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RG 마크2입니다. 티탄즈 버전에는 데칼이 들어있습니다. 에우고에는 안 들어있어요. 이건 다이캐스트 파츠고 LED 파츠들, 그리고 컬러로 된 사용설명서하고 흑백으로 된 조립설명서가 따로 들어있습니다. 파츠 일람입니다.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꽤 많죠? 프레임 파츠의 일부를 또 도색해보려고 이렇게 런너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뿔도 있고 뿔 뒷면에 몰드도 약간이지만 있습니다. 프레임 계열 도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거 라이트 노벨 초회판에 들어있는 책갈피입니다. 버니어 부분 안쪽에 파란색 클리어 도색도 했고 그리고 골드는 투톤으로 짙은 계열하고 밝은 계열로 내부 프레임과 일부 컬러 파츠입니다. 그리고 투명 클리어 파츠는 위에 클리어 그린을 뿌렸습니다. 메탈 계열 프레임도 색상을 나누어서 칠하고 있고 라이플 손잡이 실린더 커버 빨간색이었던 외장 파츠는 파란 계열로 조색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이 정도 파츠를 도색하고 나니까 약간만 더 도색하면 풀 도색 장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지금 PG 얼리시드 만들고 있으니까요. 마크2는 막 할 수가 없습니다. 사포질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막 바깥쪽에서 보이는 파츠 중에 많이 자국이 보이는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콕피트 안쪽에 리니어 시트 사포질은 하기 싫어서 꽤 거칠게 갈았습니다. 파일럿도 도색해야죠. 도색된 상태의 파일럿 피규어입니다. 카미우 비단 노멀 슈트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팩 부분 외장의 일부 파츠를 도색했고 자, 내부 프레임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파트별로 하나씩 보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부 프레임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외장까지 조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키트를 만든 이유가 PG 얼리시드를 분명히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이 좀 여러모로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도색 과정에서 발생한 트러블 같은 거죠. 만들기 싫어지는 그런 기분? 그래서 PG로 온 현타를 PG로 치료를 하려고 만들어 본 겁니다. 아마 이게 완성이 되면 가조립이겠지만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 본 PG는 마크2가 될 것 같아요. 빔 사벨 렉이 가동합니다. 이거 부러질 것 같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가 사벨 꽂는 곳이죠. 디테일도 있고 노즐 따로 가동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팔 볼게요. 팔
나사못 같은 것도 받게 되어 있고, 드라이버로 조이게 되어 있지만 이쪽은 그게 없습니다. 꼭 비스를 박아놓은 것 같이 생겼죠. 그런데 몰드만 있는 거예요. 이쪽은 진짜고.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쪽도 다 페이크고. 이쪽은 안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일 가동. 실린더도 있고. 저렇게 완전히 접히는 편입니다. 마크2는 이 부분이 좀 짧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다른 부분은 뭐, 마크2만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멋이 있지만, 이건 좀 짧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뽑아버렸지만, 손목에도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스템 인젝션 파츠라서 은색으로 안 되어 있고, 플라스틱 회색입니다. 볼 조인트가 움직이면 팔목에 실린더가 가동을 하게 되는 거죠. 거의 안 보입니다. 좋게 하면 보이네요. 손가락도 전지 가동되는 방식이고, 최근 PG의 전지가동소는 꽤 투박하게 생겨서 못생겼는데, 이거는 꽤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런 구멍으로 안쪽에 메카닉한 디테일이 보이는 점도 있고, 어깨 부분이 가동도 되고, 이거 일일이 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보고 있네요. 자, 여기서 몸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린더 4개가 동체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전부 가동을 합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여기에서도 가동을 해요. 어깨 축치죠. 팔도 인출되는 기믹이 있고, 머리 회전도 되고, 머리는 이 부분에 있는 실린더는 몰드로만 있고요. 볼 조인트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머리로 들어가 있으니까 회전을 시키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있는 전선입니다. 이렇게 큰 파츠 한 개가 다이캐스트 덩어리입니다. 비틀 수 있죠. 리어 스커트가 빠졌습니다. 비틀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리어 스커트는 가동은 없고 커버만 열립니다. 바주카 같은 거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스커트는 볼 조인트로 연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콕핏 해치가 당긴 다음 올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안쪽에 한번더 슬라이드 되어서 열립니다. 제가 내부를 금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안쪽에 티탄즈 파일럿이 들어있는데, 도색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카미유 컬러로 칠했어요. 그래서 탈취한 다음에 아직 에우고 컬러로 도색하지 않은 상태의 마크2입니다. 백팩을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전지가 전력을 이 부분으로 송출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불을 켜보겠습니다. 오, 불 들어왔습니다. 불도 들어왔고, 콕핏 안쪽에도 불이 들어오겠죠. 저게 머리가 아니고 머리 위에 LED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반짝이는 구 아래쪽에 헬멧이 있습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다음으로 팔 연결하고, 백팩이 고정이 안 되니까 빼놓겠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PG도 이 부분은 페이크네요. 뜯어져 버리네. 마크2 설정이 원래 이런가요? 애니메이션 설정을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전부 프레임이어서 어깨 장갑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라모델로 보면 항상 이 부분을 잘 나눴습니다. 아, 그래도 멋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마크2니까요. 다리. 금속 파츠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리. 체인이죠.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스프링을 써서 조립을 하게 돼요. 조립 잘못하면 이게 쑥 들어간 다음 안 나오거든요. 조립할 때마다 무언가 빼놓고 조립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마크2 만드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는 핀도 원래는 가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겠죠? 가동을 하면 연동되어서 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색을 하니까 좀 빡빡하게 가동을 되네요. 가동을 되는 게 아니라 가동이 됩니다. 매끼 파츠로 되어 있는 피스톤들이 전부 인출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구조적으로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피지 얼리시드로도 이런 느낌을 충족 못 시키는 것 같아요. 피지 얼리시드는 그것만의 좋은 점이 있고, 이전 PG들은 이전 PG들만의 좋은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키트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지금 보았을 때도 정말 퍼펙트하니까 걱정 없이 구입해 볼수 있는 키트가 아닌가. 대신 만들 때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심해야 합니다. 조립하다가 나사 조이는 곳도 그렇고, 강하게 조아서 부러진다든지 할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만들어 보신 분들은 왜 주변에 선전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만들어 본게 지금 인생을 손해 본 기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PG 마크2 프레임 완성되었습니다. 프레임 부분은 도색을 했기 때문에 원본과는 다른 색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푸른 계열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턱이 다른 컬러죠. 다리 가동성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되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안쪽에 금색으로 된 체인이 보이죠? 저것도 메탈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접히고 나면 위쪽에서도 가동을 해서 이 부분도 실린더 인출이 되고, 허벅지를 벌렸을 때 안쪽에도 실린더가 또 있어서 저것도 인출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관절도 두껍고 보기 좋습니다. 정말 밀도감 있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가동 기믹이었습니다. 초합금 혼 고디안하고 비교하면 거의 같은 크기네요. MG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 딱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분의 1이 아니라 60분의 1이지만, 뭐, 딱두 배는 아니네요, 역시. 60분의 1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장으로 바주카가 있고요. 바주카는 탄창이 분해도 되고, 아, 이 탄도 도색을 했어요. 탄창도 도색을 했고, 이런 바주카. 그리고 빔 라이플. 손잡이도 가동되고, 센서도 열리고,
묵직하게 생겨서 직선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박하다는 인상, 그렇지만 멋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라이플이 별로 없죠. 옆으로 이렇게 사각진 블록이 있는 라이플은 마크2하고 도치 라이플이 좀 이런 스타일인가? 도치 라이플도 좀 슬림해 보이긴 하던데. 발칸 포드 시스템 인젝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마디가 가동합니다. 이런 부분 색분할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테나는 가동을 하고 에너지 팩 실드. 실드가 이게 물건이에요? 일단 에너지 팩이 장착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만 여기에 스프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곽 부분을 금고 돌리듯이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돌려 놓은 다음 실드 위판을 눌러서 쭉 내리면 안쪽으로 여기까지 슬라이드 됩니다. 이 부분이 출렁출렁 한다고 해야 하나? 스프링이 튼튼한 그 장성을 가진 스프링이 아니라 좀 물렁한 스프링이거든요. 그래서 좀 못 믿어운 듯한 고정성이지만 여기에서 다이얼을 돌리면 튼튼하게 물리게 됩니다. 실드는 팔 부분에 폴리파츠를 써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에우고 하면 클레이 바주카 아닌가요? 바주카 무장을 좀 많이 사용한 주인공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담 마크2 퍼펙트 그레이드판 티탄즈 버전이죠. 내부 프레임을 완성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외장까지 만드는 경우에 외장은 도색하지 않고 완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상태로 한 번 더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